푸르른 초록이 넘실대는 풍족하고 기름진 땅.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숱한 사연은 긴 이야기가 되어 전해집니다. 두루 화평하고 부족함이 없어 한평 천지라 불리운 고장. 한평 사람들에게 땅은 자부심이요 돌아가고픈 고향입니다. 이른 새벽 우렁찬 소울음 소리와 함께 한평 우시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소를 사고 팔기 위해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다는 한평 우시장. 한평이 고향인 소설가 이상권 씨는 어린 시절 소와의 추억과 한평의 자연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진행은 한 30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지만 변함없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알아. 공들여 키운 소를 내다 팔러온 할아버지에게 소는 부지런히 살았던 지난날의 보답입니다. 기름기가 그냥 위에서 잘 흐르네요. 정말 깨끗하네요. 내 끼니보다 먼저 챙기며 가족처럼 키웠습니다. 이 짐승을 키다 보면 서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내다 판 소로 자식 농사를 지었죠. 아, 마지막 갖고 나왔어. 마지막이에요. 하나 마리 키다. 키워낸 정성에 비하면 늘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소 파는 사람의 심정일 겁니다. 키로에 6,700원이거든요. 괜찮아요. 그전에는 8,000원, 9,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전라도 소값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래가 많아 큰 소장이라 불리운 한평 우시장. 논이며 밭이며 농사가 성했던 한평은 좋은 소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고 말뚝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말뚝에다 묶으면 그 말뚝 묶을 때마다 말뚝세라는 걸 받았어요. 말뚝세. 그래서 이제 그 말뚝세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내연이 많이 가벼운 신랑이도 있고 그런 풍경도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소가 오늘 여기 온 소 중에서 하이라이트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소와 함께 보낸 유년 시절은 시간이 흘러도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소들 많이 키웠거든요. 끌고 와서 이렇게 팔려고 하면 울기도 하고 근데 저봐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오전 6시가 되자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는 소 상태를 확인한 뒤 축협에서 정해준 최저가에서 시작되는데 소값이 늘 소주인 마음 같지 않은 것처럼 매번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중개인을 통해 소를 사고 파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중개인들의 왁자한 실랑이 끝에 거래가 성사되면 팔려 나온 소는 새 주인을 찾아갑니다.